안녕하세요. 그램퍼스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데니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에서는 사업이 이제 크게 라이브 게임을 운영하는 PM하고 마케팅, 분석, 디자인, 그리고 CS 등의 업무 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코디네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KPI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시장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 빠르게 또 사라지기도 하는 트렌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캐칭하고서 그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BM이라든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유저들을 흡인시키고 있는지 요소들을 잘 리서칭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트렌드들을 개발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걸 또 마케팅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방향성이 중간에 이제 수시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향성에 대해서 새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을 설득을 한 과정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바뀐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이 더 나은 관점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조직원들의 다양한 얘기를 수합을 하고 반영시키는 과정이 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들 공감을 해서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퍼블리셔하고 개발사에서 주로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담당했었는데요. 마케팅 사이드로 보자면 블레이드, 영웅, 로스트 킹덤, 검은 사막 같은 게임들의 마케팅 컨셉을 짜고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이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이었고요. 사업 개발은 구글이나 애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피처링도 받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은 중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맡은 역할들이 범주가 넓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멤버 중에 글로벌 CS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CS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케팅 업무도 서포트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규 프로젝트들 코디네이션도 하지만 광고 수익화나 UA 셀프 서빙 같은 그런 업무들도 같이 병행을 할 정도로 업무가 제한적이지 않고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하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들을 좀 이해를 하고서 또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점들이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좀 일당백이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올라운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틀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뭔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이제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회사도 더욱 커져서 회사와 본인과의 성장이 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율적인 문화, 그리고 수평적인 그 조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호칭을 사용하면서 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허심탄회하게 무너뜨리고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업무에 대해서 딱히 본인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업무를 같이 공감을 하고서 다양한 제한되지 않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인 부분은 회사에 이제 상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는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먹다 보면은 저도 지금 들어와서 거의 한 10kg 가까이 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간식 제공이 살을 찌게 만드는 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듣고 공감해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를지언정 최대한 많이 공감해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소감이 되고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박막내 할머니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130만 인제 유튜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팬층들이 있는 분이셨는데 저희 게임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따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상호 니즈가 맞은 상태에서 게임상에서 그 박막내 할머니가 등장하고 음성도 나오고 그런 좀 재미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의 팬층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게임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하셨던 반응이 제 기억에 남고요. 브레이브걸스의 이제 유정님이
저희 게임의 또 팬이시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걸 본 팬층 분들이 또 게임에 들어오셔서 많은 바이럴들을 일으켜주셔서 역주행 게임이라는 기사도 나고 그러면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점이 좀 재밌었고 신기했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외에도 BHC나 뭐 오뚜기 같은 그런 다양한 F&B 업체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좀 어떤 전통적인 매스 마케팅과는 다른 관점의 재유등을 했던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쪽에서는 현재 PM하고 마케터를 채용 중에 있어요. 라이브 게임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 경력직 PM하고 마찬가지로 라이브 게임에 대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하실 수 있는 마케터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췄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분이 스페셜리스트인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롤별로 해당하는 역할들을 모두 다 채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너럴리스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도 함께 보고 있어요. 팀원들과 잘 소통하실 수 있고 좀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분을 이제 인재상으로 삼고 있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그런 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거든요. 자기 맡은 일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자기 개발하면서 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동안 좀 떨어졌던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U자 커브를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체 서비스한 이후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순간이 제일 고무적이었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마케팅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려보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아, 10년 뒤면 뭔데요?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때쯤은 회사가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사와 연계된 뭐 투자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게임 쪽이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성공했던 게임들 RPG의 어떤 대표님이나 뭐 PD님이 창업을 한 쪽에만 투자금이 쏠리는 현상들이 심한데요. 실리콘밸리 쪽을 떠올려 보더라도 컨텐츠나 어떤 회사가 한 번쯤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좀 해주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을 일으키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너무 이제 성공된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높은 그런 어떤 젊은 그 인디게임 개발 쪽이나 인력들한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작은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보고 싶어요. 회사가 아직까지는 작지만은 믿을 만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든든한 생각이 있어요. 조금만 더 고생을 해서 앞으로 한 1년만 더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리틀 셰프는 벌써 서비스 한 지 5년 차가 다 되고요. 쿠킹 어드벤처는 6년 차가 다 돼가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빨리 인기를 얻었다가 또 빨리 수그라드는 그런 게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팬들의 애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도 그런 유저들의 작은 목소리들 잘 듣고서 빠르게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잘 소통하는 개발사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오래오래 서비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그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같이 파이팅해서 내년에는 꼭 대박이 나서 더 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